네, 안녕하세요. 로나컴퓨터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50에서 60만원대 오버워치 추천사양 견적입니다. 요즘 많이 찾으시는 심플한 디자인의 미니타워 케이스에 담아보았습니다. 조립과정 함께 보신 후 주요 부품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GPU의 부재, 그리고 조합할 만한 외장 그래픽카드의 부재, 사무용에서도 게임용에서도 그간 주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업체 라인업에 매력적인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AMD 경쟁 라인업의 피카소의 경우 내장 그래픽의 특성에 의존하기엔 수요층의 사용 환경과 니즈를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대인 레이븐 리지를 포함 APU의 전체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텔의 i3 라인업이 외면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 제품의 매력도 내장 그래픽의 부재도 아닌 현재 시장 상황에서 i3 프로세서를 찾으시는 소비자가 원했던 가격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당한 외장 그래픽을 추가한 중급 게이밍 시스템이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급하기에 조심스러운 그래픽카드죠. GTX 1650입니다. 성능에 맞는 가격 정책에 아쉬움이 남는 제품입니다. 경쟁 업체의 RX570의 경우 높았던 선호도가 반영된 탓인지 가격대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래전에 출시한 퍼포먼스급이라 간결한 구성을 요구하는 5에서 60만원대 게이밍 시스템에서 적절한 품질의 파워 선정과 발열 및 소음 억제까지 고려한 안정감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에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면 가장 좋겠지만 10만원대의 메인스트림급 라인업에서 추천될 만한 상품이 한동안 공백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둘을 대체할 그래픽카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곧 출시를 앞둔 지포스 1650 슈퍼 그리고 유출된 스펙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AMD의 RX 5500 역시 곧 출시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성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둘 출시와 그에 따른 평가를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발 이 둘 모두 10만원대의 중후반 가격대로 납득할 만한 성능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관련된 내용 접하는 대로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버워치 시스템 사양인데 오버워치 얘기가 많이 없었네요. 다루지 못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